예, 한국조세연구원의 전병목입니다. 뭐 재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박형수 박사님이 하시면서 상당 부분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조세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같은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세 정책을 보고 그 이후에 그런 조세 정책의 성과와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뭐 재정 정책 전반적인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위기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한 가지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많은 조정을 해왔고요. 반면에 조세 제도는 그 이전의 흐름과 좀 달라진 측면에서 좀 많은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의 세제 개편을 보시면 기본 이제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좀 감세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자, 그래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자 이런 측면에서 중점을 둬서 각종 세율을 인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9년도 들어오면서 2008년도 중반 이후부터 뭐 유가가 아주 높아졌고 거기에 대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고 2009년도 와서는 이제 연말에 발생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조세 부분이 할 역할을 대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2009년도에 넘어와서는 상당 부분 이제 많은 재정 정책적인 대응에 조세 부분도 한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메이저한 그런 큰 변화를 가져왔다기보다는 조금 더그 정책 대상에 집중된 내수 활성화 뭐 그런 측면의 정책을 많이 추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두 가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세제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새롭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은 그 당시에 뭐 배경이라 그럴까요? 그때는 이미 세계적인 어떤 조세 정책 흐름이 뭐 넓은 세월, 낮은 세월 이래서 1980년대 후반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도 상대적으로 물론 경제가 상대적 성장이 컸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빨리 증가했습니다.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보면 1.5%포인트가 올랐고요. 전체 OECD 평균은 0.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금 빠른 조세 부담률 속도를 조금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2005년도인가요? 그쪽 6년도에 조금 경기가 안 좋았던 시기를 지나면서 2006년도, 2007년도에 재정 상태가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뭐 통합 재정의 관리 대상 수지도 2006년에 마이너스 1.3%에서 2007년에 0.4%로 상당히 개선되고 거기에 대한 양호한 재정에 대한 기대도 높았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훨씬 더 양호한 어떤 세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세계 잉여금이 구체적으로 2006년과 2007년에는 뭐한 14조 정도로 발생했고, 그래서 상당히 세수가 저희들이 어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8년은 저희들이 어떤 세부담이 너무 급하게 증가하는 것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감세 정책이 추진됐고요. 반면에 2009년은 이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정책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맞아찍고 그런 반면에 재정 상황은 상당 부분 2008년부터 나타난 효과를 해서 재정 상황은 많이 좋아지지 않 나빠졌고 그래서 세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제 부분이라는 게 일시적인 뭐 정책 수단도 있지만 항구적인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재정 상황을 반영해서 아까 박형수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즉시적이고 한시적이고 뭐 그런 정책을 중심으로 조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간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세율 인하를 추진했고요. 세율 인하가 뭐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롭게 추진된 것은 아니고 우리 이미 소득세율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10%를 내렸고요. 그 당시에는 10에서 40%였기 때문에 2 내지 4%포인트가 내렸고, 다시 2005년도에 1%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다시 1 내지 2%포인트. 최고 세율은 뭐 연기돼서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2년까지 2%포인트 인하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였고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뭐, 유달리 뭐 새롭게 추진한 거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2000년대 쭉 내려오는 흐름 중에서
2008년 이후에 다시 법 어떤 기업의 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법인세도 공격적으로 이제 한 5%포인트 인하를 목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 유럽 국가에서 제일 먼저 많이 나타난데, 유럽 국가 상대적으로 EU가 형성되면서 역내 간 어떤 기업 유치라고 그러나요? 자본 유치 경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상당 부분 법인세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저희 나라도 동참한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인 부분에 대한 뭐 최저한 세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됐고요. 이제 말이 많았던 이제 임시투자세 공제율도 2009년에 사실은 뭐 폐지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2009년대는 어떤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좀 빠른 대응,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에도 새롭게 도입을 하였고, 억제 권역 외에도 기존의 7%에서 10%로 늘려서 조금 더 투자의 시기를 조정해서 빠른 경기 회복을 유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서 육아환급금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 대해서 최대 24만 원 정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8년 9월 말에서 10월 초, 9월 거의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아마 추석 전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상당 부분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큰그 세제 변화는 아마 종합부동산세 어떤 세 부담 인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5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표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연간 목표를 가지고 높여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어떤 재산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 제기와 또 우리 그 종합부동산세 부부 합산과세 가구에 대해서 합산해서 과세하는 그런 위험 판정받은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또한 어떤 세부담 증가를 좀 정상화시킨다, 완화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세율을, 과세 구간을 좀더 세분화하고 세율을 낮춰주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제대로 이제 추진이 좀 되지는 못한 건데요. 그래서 목적세 정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적세는 뭐 아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을 직접적으로 연동해서 특정 지출에 대해서 세입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재정 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을 해친다, 뭐 그런 비판도 있어 왔기 때문에 조세 체계를 간소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이제 개별 소비세로 전환한다든지 본세 통합한다든지 뭐 이런 측면으로 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교육세 어떤 농어촌 특별세 어떤 그 아무래도 뭐 목적세다 보니까 그 지출 부서에 아마 상당한 그 반대에 의해서 개정에 실패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는 이제 단기적으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조세 부분도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이 이제 아마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고요. 그다음이 이제 좀 저소득층 경제 위기 기간에 타격을 많이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장려금을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했습니다. 급여를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요. 대상도 훨씬 더좀 넓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골프장 지원이 있었고요. 또 노후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신규 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있었지만, 노후 자동차 교체 시 세제 지원도 2009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무래도 경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좀 조세 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자, 그런 차원에서 납세 환경 개선이라든지 좀 세원 투명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세 정책의 성과를 참 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건데요. 특히나 이제 경제 위기 상황처럼 어떤 사건이 있었고 평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모든 정책 수단이 총동원된 시점에서 과연 뭐 조세 정책의 성과를 어떻게 규명하느냐, 이것 자체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다양한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뭐 시뮬레이션 분석이라든지 실전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평상적인 아마 경제 상황을, 여건을 우리가 두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경제 위기 시의 결과로 보기에는 조금 오버에스티메이트 할 수도 있고요. 실전 분석은
역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얼마나 잘 분리해내느냐, 그것이 뭐 실제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료가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간접적 지표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간접적 지표를 이용한다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효과를 분리해낼 수 없는 그런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세 정책도 기존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정책 시차를 줄였는데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줄여졌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앞서 발표에서도 말했다시피 그 의도하지 않은 정책 효과. 그러니까 경제 위기 없을 때 우리가 세율 인하와 유가환급 지금을 결정했고요. 근데 우연히 이제 유가환급은 이제 2008년 4, 4분기에 지급, 이제 그 지급이 됐는데 거의 12월 달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보시면 12월이 제일 저희들이 경제 위기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부분에 어떤 경제의 진폭을 낮추는 데 상당히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부터 됐던 어떤 적극적인 어떤 지출 증대, 소비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이제 보면 일단은 참 그 낮아진 세부담의 효과를 보는 것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일단 세부담을 낮춰줬다는 의미는 결국은 민간 부분에 정부가 조금 더 많은 재정을 공급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부담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왜곡이 축소되는 것이고 경제가 좀 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기여를 한 것이다. 그래서 뭐 그런 간접적인 지표로 보면 조세 부담률이 2007년에 21%에서 2008년에 20.8%로 낮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 우리 여전히 경제는 성장했고요. 우리나라 세수의 GDP 탄력성을 보면 뭐 조금 된 자료입니다만 보통 1.05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면 조세 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낮아졌다는 의미는 상당 부분 우리 감세 정책을 통해서 민간 부분에 많은 재정을 공급했다.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퍼센트로 말씀해 주셨는데 2008년 국세 수입이 167.3조 원에서 2009년은 164.5조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반면 실제 GDP는 0.1% 성장했기 때문에 좀 그런 세부담을 낮춰줌으로 해서 민간 부분의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또 뭐 민간 부분에 대한 재원의 공급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앞서 거시 지표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외환위기보다 상당히 이제 작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작은 경제적 충격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외환위기 때는 저희가 아마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엔 상당한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비교 대상으로 그때와 비교할 때 보더라도 상당 부분 저희가 경제 위기 기간에 민간 소비의 변화가 상당히 이제 악화되는 폭이 좀 적었다. 이것이 뭐 이게 사이즈의 차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그런 영향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거는 했던 얘기는 뭐 우리가 대가를 공짜 점심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치던 대가는 국가 재정이 나빠지고 국가 빚이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세를 보시면 소득세도 그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세부담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종합소득세와 각종 근로소득세의 평균 증가율을 보면 12.4%입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여기에는 2005년도에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2.4%씩 증가했고요. 그 당시 GDP 증가율 평균 증가는 5.6%입니다. 물론 뭐 누진적 구조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세율 인하 그러니까 속도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율 인하가 추진됐고요. 그런 소득세는 일반적인 우리 IMF의 어떤 시뮬레이션 분석에 의하면 재정 성수가 보통 0.2에서 0.4 정도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고소득층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소득세 부담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의 감소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유가환급금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환급금은 우리가 2.7조 원 정부가 지출을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를 하면 세수 감이 한 1.5조 원에서 1.7조 원 정도
위기 전에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면 상당 부분 저희들이 유가 환급금을 통해서 정부가 의도하지 이제 위기 대응 책으로 고안하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은 재정을 투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7분위 이하의 중하위 소득 가구의 소득이 2008년이 되겠죠. 0.5% 정도 증가한 걸로 진위계수도 상당히 좀 개선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유가 환급금이 그 정책적 취지나 어떤 빠른 지급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개인별로 지급이 됐습니다.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가구의 경제 상황을 좀 반영하는 데는 조금 또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는 타겟팅이 됐지만 또한 조금 더 정확히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고요. 근로장려금은 이제 가구에 대해서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들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지급이 됐고 59만 1천 가구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총 금액 4,500억 정도 지급이 됐고 아마 3분기와 4분기 어떤 소비정도 대부분 4분기로 보이는데요. 상당한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 보전의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법인세 부분은 뭐 거의 법인세 부분은 그 이론적인 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해서 투자 시기를 조정을 좀 유도했다. 그래서 어떤 모형 분석에 의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 장기적인 효과가 큰 소득세보다 훨씬 더 큰 부분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가 좀 빨리 회복됐다. 재산세 부분 넘어가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기타 내수 회복 중에 자동차 개별 소비세 등을 감면한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에 따라서 아마 저희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별 소비세 인하가 6월 말로 2009년 6월 말로 종료가 됐는데 그 당시 아마 그 마감 효과에서 자동차 생산이 많이 증가되고 이제 민간 소비도 증가한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 많이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녹색 성장이랑 연계해서 조금 더 지원 수준을 차등화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골프장은 지방 경기 활성화에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면 역시 재정 건전화가 상당히 큰 부분으로 나타나고요. 재정 건전화는 뭐 전반적인 국가적인 이슈고 조세 부분에서는 그런 재정 건전화의 기조 속에서 조세 부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분의 재정 건전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눴을 때 조금 더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보면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속한 어떤 고용능력 회복을 위해서 다른 부분의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조세 부분도 일정 부분 유인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어떤 환경 이슈들과 연관된 어떤 성장 능력을 배양하도록 조세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화는 아무래도 우리 박형수 박사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경기의 회복이 재정 수지를 개선하는 수입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뭐 세수 확보 노력보다는 조금 방어적인 측면에서 세수 손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측면의 노력이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역시 감면에 대해서 좀 더 기존에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이 있어요. 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준수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좀 세정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높여나가서 좀 국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제 고용 부분은 사실은 조세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은 사실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노동 수요 부족과 수요 공급과 미스매치가 공존하는데요. 조세 부분은 약간 부분적인 그런 노력을 해나갈 걸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노동 공급의 구조 변화라든지 노동 공급을 확대시킨다든지 여성의 직업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부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대로 강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고용 증가를 유도하는 방안이 이제 어려운 시기에는 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은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용 증가와 조금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향후에 이제 녹색 성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조세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국제적인 압력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여러 과세 제도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면서 좀 친환경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기업 경쟁력 강화도 역시 마찬가지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부담, 조세 부담뿐만 아니라 다른 납세 의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좀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